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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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오늘의 점프맵은 바로 천재만 깰 수 있는 점프맵입니다. 바로 IQ가 높은 사람만 깰 수 있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여기 랭킹을 보시면은 맨 위에 있는 분이 6만 IQ네. 와. 아, IQ 낮은 사람은 못 깨요. 못 깬다고. 왜 저보고 얘기하세요? 못 깨요. 아니 왜 저보고 얘기하시냐고요. 똑똑하냐. 잉여맨. 자, 어쨌든 오늘 IQ가 제일 누가 낮은지 테스트 해봅시다. 가자. 좋아요. 좋아요. 아, 이거 빨간색 밟는 거다. 아, 우리가 진짜 난 진작 눈치챘지. IQ 높은데. 뭐야? 아, 진짜 밟는 거 누가 몰라. 눈치챘지. 눈치챘지. 이번에 빨간색이구만. 합승 능력이 대단한데요.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빨간색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잠깐만, 옆에 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유, 난 도착했네 역시. 으짜. 아, 리안이 빨간색 밟고 깨는 거 알잖아요. 알면서 그러네. 아는 사람이 그래? 이것도 당연히 검정색 공간 밟는 거지. 낙사할 것 같지만. 이거 근데 이거 바보들만 깨는 거 아니냐? 이거 무슨 천재들이 깨는 거야? 바보세요? 너도 죽었잖아. 검정색 밟는 거. 검정색 밟는 거잖아. 이렇게. 뭐야 이거? 아니네? 이거 가운데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 알겠다. 이거 검정색 밟는 거잖아요. 검정색 밟는 거. 아닌데요? 아니요? 아, 진짜 정답이 있는 거야? 아, 정답이 있어. 아, 나 검정색으로 가는 줄 알고. 리아야. 지난해도 파란색이야. 싹. 리아야, 너 IQ 낮나 보다. 왜 IQ 거기서 못 와? 이거 뭐 도죠? 거기 아니죠? 거기 아니죠? 진짜 빨간색이다. 거기 아닌데요? 여긴데요? 민트땅. 그렇다. 민트 아니야? 셋다 아니야? 여기다. 와, 뭐야? 역시 난 IQ가 높다니까. 이거 IQ 탈출. 아래 보고 가는 거네. 난 역시 똑똑해. 오, 이거 뭐야? 이거 빨간색 밟아야 돼요. 아, 맞다. 오, 똑똑한데. 그러니까 리아는 IQ 높은 게 아니고 그냥 점프를 못 하는 걸지도. 뭐야? 와, 미연이 어떻게 알았어? 한 번에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떻게 저는 알았어? IQ가 높으니까요. IQ 천재인데. 이거 뭐야? 가운데는 아닌가? 가운데 아니야? 가운데 가보세요. 가운데 뭐야? 아, 이거 옆으로 가는 거네. 이렇게. 아니네? 이거 어디 가는 거죠? 진짜? 점프해도 가야 된다고? 우와! 아, 이거 마지막이 진짜 어렵네. 아, 이거 점프해도 하는 거구나. 나 왔다. 에이, 이거는 점프 IQ랑 상관없잖아. 저기 네, IQ랑 상관 있고요. 네, 여기 IQ 네, 둘이 합해서 100도 못 넘는 두 명 보고 계시고요. 네, 돌고래 아이 네, 돌고래 IQ 앞에서 보이고요. 오, 왔다. 나 지금 어디 간 거야? 저 일로 튕겨다. 돌고래예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곳이 딱 돌고래라고요. 이게 돌고래 똑똑해. 근데 오, 왔다. 미호님이랑 비교하면 안 되지. 돌고래를. 돌고래 기분 나빠한다. 뭐요? 위에 길 있어. 오케이. 오케이. 길이 있고요. 이거 미신. 이거 빨간색 밟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냥 가볼게. 아, 아니네. 빨간색 아니었고요. 아, 낮은 블록만 밟아야 되네. 낮은 블록만. 그렇습니다. 전 눈치 챘죠. 오, 똑똑이.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거... 어떻게 가는 걸까요? 난 여기는 모르겠어요. 어, 아 알겠네. 저 아. 아래에 빨간색 블럭이 아닌 곳을 밟아서 가야 되네. 어? 그쵸? 어? 이렇게? 오케이. 한 번에 깼죠? 친구들 오? 안녕하세요. 뭔가 그러니까 아래에 빨간색이 없는 곳을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그 위 아래는 상관이 없어. 아, 움직이는 건 상관이 없군요. 기다릴 필요가 없네. 그쵸. 오, 이건 뭐지? 오, 뭐야? 아, 알겠다. 저기 가운데가 비어있잖아. 점프. 어, 뭐야? 어? 어? 옆으로 가는 건가? 아, 아닌데? 뭐지? 어, 친구들 어떡합니까, 이거? 옆에 길이 있는 게 아닐까요? 점프. 어, 아니네? 잠깐만. 친구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멍청해서 모르겠어. 나 멍청해서 모르겠어. 이거 어디 가? 어? 어? 뭐지? 멍청이들. 어, 야, 위로 가는 거였어. 야, 리아 똑똑한데? 아, 와. 야, 높다. 아이씨 높다. 아이씨 높은데. 미안해, 바보라가 놀린 거. 어, 이건 그냥 약간 피지컬인 거 같은데? 어, 이거 피지컬이다. 아, 알겠다. 이거는 피지컬이 어? 아닐 수도? 왜냐면은 이거 벽을 그냥 뚫고 가는 거 아니야? 아니? Nope. 어? 어? 아, 벽 이거 진짜 벽 피해서 가는 건가 봐요. 아닌가?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A few moments later. 아, 제발 나도. 어, 됐다. 이건 뭘까? 어, 이건 뭐지? 위에 발판을 밟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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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올라가서 점프하고 넘어가는 건가? 아니 이렇게? 아, 알겠다. 하필이면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앞에 막혀 있으니까 투명길로 막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올라가서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빨간색 밟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네. 여긴가 봐요. 아, 오케이. 지그재그로 가야 되는군요. 이렇게. 아. 지그재그. 아. 지그. 비녀맨님 너무 멍청하시다. 아, 나 왜 죽어? 이 쉬운 걸 못 깨시다. 아, 나 왜 죽어? 나 원래 이거 안 닿았는데 지금. 어? 뭐야? 나 왜 죽어? 아. 아, 뭐라. 뭐야, 나 왜 죽어? 왔고, 어? 발판 위에 올라가야죠, 발판 위에. 발판 위에? 예. 올라온 거 아닌가요? 됐다. 잘하셨어. 이거 뭐야? 이거 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가보실 분. 아, 구독. 이거 뭐야? 나 이거 처음 하는데, 어떻게 깼어? 난 깼지롱. 어? 생각해보세요. 어? 이거 진짜 똑똑해야 돼요. 아이, 근데 아. 이명민님 솔직히 멍청해서 못 깰 때. 이게 아닐까. 오. 생각해봅니다. 오. 옆에 길이 있었구만. 이건 뭐야? 아, 아래 거 보고 점프하는 거 같은데? 아! 아래 거 보고 점프하는 거 같은데. 어, 투명이네, 완전. 이거 완전 함정 탈출 아니냐? 완전 끝까지 올라와야 되는 봉 같은 거 같은데. 봉이네, 사다리네. 아,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워. 안 보여서 더 어려워. 이게 어디야? 자, 올라가고. 됐다, 여기까지 왔다. 오, 똑똑이. 흠. 진짜요? 아, 안 돼. 올라가고 점프하고 올라가고 점프하고. 오케이. 어,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아, 어, 이거 나를 힘들게 해. 이거 어? 올 때쯤 점프해서 가고. 어? 이거 어떻게 한다? 아, 올 때쯤 점프. 오케이. 아, 맞는 거 같아. 어, 맞는 거 같아. 아, 이거 타이밍 되게 어려워. 올 때쯤 점프해서 앞으로 가고. 어, 맞네.
올 때쯤 점프해서 아 어려운데요. A few minutes later. 이거 아이키랑 상관없어. 내가 봤을 때 그래. 으아, 왔다. 올 때쯤 점프. 오 리아 아 리아 맞아 못 왔고요. 못 왔고요. 과연 둘 중에 IQ는 누구? 이거 그냥 함정이야 내가 볼 땐. 아 이게 알겠어요. 이게 회전이 달라요. 그쵸. 회전이 다른 걸 이용해서 가야 돼요. 아 그거 지금 알았어요? 웃겨. 이럴 때 한 번 이렇게 세 번인가 네 번 이렇게 패턴이 돌고 그다음 다섯 번 돌고 그다음에 지금 이해한 척. 그냥 내가 볼 때 피지컬인 것 같죠? 피지컬. 이건 옆에서 봐야 되겠다. 옆에서. 오 왔고요. 어? 자 이렇게 첫 낙오자가 생길 것인가? 첫 낙오자 발생? 아무래도 생길 것 같은데요? 첫 낙오자? 아니야 내가 아이키 꼴찌라니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천천히 하세요. 명언이 진짜 멍청하네. Much, much, much later. 올 때쯤 점프해야 돼. 올 때쯤. 왔다! 아이고, 왔다. 아이고, 왔다. 아이고. 감동적인 순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손에 땀이 났어요 지금. 진짜 긴장이 보이시네. 이거 뭐야 이건? 빨간 불 받는 거 아닌가? 아 이게 뭐지? 이게 뭐? 뭐야? 아 아무데나 들어가서. 아닌데? 뭐지? 이게 뭐야? 아 왔다 아 그냥 맞추는 거네. 여기고 아니네 여기고 여기다 됐다. 두 번째 그냥 점프하면 오케이. 되는 거 아. 오, 됐다. 이게 뭐야? 왜 흐릿해? 기분 안 좋게 불안하게. 아 그냥 있겠지 길이. 아 어? 없네? 어 뭐야? 아 사다리가 있네. 뭐죠? 리아 왜 죽었죠? 아래 사다리 있어. 담미현이 빨간색을 가는 판단 좋았어. 이번에도 빨간색이에요. 그럴까요? 아닌데요? 어? 막혀있네? 뭐야? 아 알겠다 여기 또 점프해 있는 거네. 아 반대로. 아 알겠어 이게 점프 있는 게 아닐까? 아 이거 어떻게 가지 근데 별로? 아 여기서 넘어가는 거네 이렇게. 아 왔다 알겠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나이스. 이건 또 뭐죠? 뭐야 어떻게 뛰었어? 어떻게 뛰었지? 저 이 안에 갇혔다! 아 투명블럭이네. 뭐야 이거. 아 투명블럭이네. 뚫리는 블럭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 후로 가지? 그리고? 모르겠어요. 좋다 이거야. 이거 뚫렸어. 뚫었는데 어! 여기서 안에 사다리 있어! 아 그래요? 안에 사다리가 있었어. 어! 그러네. 아! 자, 이것도 뭐지? 아, 이해했다. 아, 이해했어. 야. 아, 저기 네모칸에 닿으면 안 되는구나. 난 똑똑해. 이거 피지컬이네. 왼쪽밖에 멍청한 거지. 올 수 있을까?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은데. 오케이. 저희가 30탄까지 왔네. 이거 뭐야? 뭐지? 아 위에 길이 있나?
여기다. 투명 미로네. 투명 미로. 투명 미로입니다. 앞에 와. 그게 있네요. 벽이. 투명 미로였구나.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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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날 밟았어. 누가? 이러지 마. 어. 밟을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어디야? 길이? 여기서? 아, 여기 막힌 길이네. 여기 막힌 길이고. 여기. 맞다. 여기? 여기? 띵. 띵. 아! 여기 길인가? 여긴가? 여기 땅. 됐다. 됐다. 어, 근데 다들 깨고 있네요.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깨? 아, 점프해서 어짜. 이것도 뭐 빨간색 길이겠지. 어? 아니야. 어, 뭐야? 아, 이거 미끄러운 길이네, 이거? 아, 미끄러워. 아, 미끄러워. 아, 아, 이거 옆으로 가는 거야, 이거. 옆으로 가서 앞으로 쭉 가고.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이거? 오. 이거 너무 미끄러운 거 아닌가? 점프도 안 돼. 어? 대충 알겠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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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오? 뭐지? 그렇게 깨, 그렇게 no. 깨지 못. 어, 뭐야, 나 깼는데 왜? 점프하면 안 된다. 어떻게 했어? 이거를 이게 한마디로 자동차 같은 개념이에요. S를 눌러서 0km로 만든 다음에 가는 거야. 아니잖아. 맞는데? S 눌러서 계속 가. 됐다. 좋아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서 IQ 오비 여기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 뒤에 있는 멍청이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IQ가 얼마나 높을지 테스트 해보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 구독. 좋아요. 안녕.